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묘하고 작년 대파를 지금 이제 많이 택배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서리태 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햇살 농사진 거 조금 남은 거하고 판매를 하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추가로 오늘 그 작년 대파하고 여기 양파묘 장기 저장 양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대파, 그 다음에 이제 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태콩을 이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파무도 많이 팔고, 이제 작년 대파도 많이 팔았는데, 요 작년 대파는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하우스나 아니면 노지에다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작년 대파는 이제 앞에서 추위에도 강하고, 봄에 추대도 눕고, 또 안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어보신 분들은 많이 심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하우스에다 심으시면 이제 출하도 더 빨라가지고 아무래도 노지 파 나오기 전에 이제 출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늘 심으면서 몇 판을 심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대파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화물로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심으시면 뭐 농약사나 이제 농민분들께서 이제 많이 심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도매 가격으로 싸게 저렴하게 드리니까 이제 하우스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노지에 파심을 장소가 있으시면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파묘는 이제 올해 이제 양파묘가 이제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좀 양파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주문하실 때는 이제 가능하면 문자 주문은 빼먹을 수가 있고 추가로 몇 번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자 주문은 잘 안 받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시면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우 육묘장 검색하시면 거기 주문하실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들깨라든지 서리태콩이라든지 아니면 햇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양파묘나 이제 작년 대파 이제 남은 거 이제 추가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스에다 하나씩 넣어서 두 박스, 세 박스는 또 큰 박스에다 세 개까지 들어가면 택배비도 저렴하니까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파묘는 장기 저장 양파로서 저장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건조만 잘 하고 이제 보관만 잘 하시면 이제 그 이듬해 봄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 장기 저장 양파입니다. 그래서 카타마로하고 이제 쯔리마로하고 두 가지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싱큐라고 이제 그 기능성 양파인데 게르세텐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는 헬싱큐 양파를 이제 주문하셔도 됩니다. 헬싱큐 양파는 제가 이제 2년째 심어보는데 양파도 엄청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게르세텐 성분이 있으니까 항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파는 이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딱 서서 파마냥 양파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싱큐 양파도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마루나 이제 쯔리마루 같은 이런 양파가 장기 저장 최고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햇살 좀 남은 거 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태콩하고 청자호 요거는 이제 종자로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서리태콩도 물론 토종을 많이 심지만 이 청자호를 심어봤더니 이 토종 서리태콩은 순을 몇 번을 줘도 키가 큰데 이 청자호콩은 키도 적당하면서도 잘 쓰러지지 않고 또 콩 수확기가 지나도 전혀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콩코타리가 드문드문 열리는 게 아니고 다닥다닥 열리기 때문에 제가 수확량이 이 토종 서리태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자 5호콩 종자로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4kg, 5kg 다니니까 4kg나 5kg 이제 주문하시면 조금 양이 많을 때는 드셔도 되니까 맛있으니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로 하실 때는 이제 또 종자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가로 조금씩 남았길래 이제 작년 대파하고
장기 저장 양파 카타마루 쪼리마루, 그 다음에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헬싱크 양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장렬 대파 하우스에 심으시던지 아니면 노지에 심으시면 마늘이나 양파 심으실 때 조금 더 하셔가지고 구멍에다가 요거를 띄지 말고 그냥 한 구멍에 4-5개 요 정도 깊이로다 딱 심어 놓으면 이게 겨울을 나면서 봄에 해동되면서 이제 빨리 이제 크게 되고 그러면은 뭐 장마 전, 장마 후까지도 계속 이제 뽑아서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추위에도 강하고, 또 올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파라는 것이 해를 남기게 되면 이제 파 씨가 생겨가지고 파가 억셔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영상도 찍어 드리려고 파 세 판 심은 지서 한 개도 찾지를 못 와가지고 이상하게 올해는 또 한 개도 안 생겨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그랬는데, 일반 파는 겨울만 나게 되면 파마다 다 씨가 생겨가지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또 파채도 짧고 막 그러는데, 이 장렬대파는 아주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심어보신 분들은 꼭 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네베에 들어가셔서 성호육매장 검색하시면 요 네가지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